네, 이제 오늘 우리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 수 있을지 종목들 두 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시간입니다. 바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오늘 올라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수혜주, 이 소비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주역이 될 것이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오늘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이다. 신고가 경신 후에 역시 차익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 오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대표님이 네.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첫 번째 종목 이야기,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상승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소비재 관련된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 정도면 더안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백신 효과, 이제 여유 있는 데 가면 병원에 전화해서 백신 여유 있다 그러면 그냥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모르셨죠? 네. 네, 한번 앵커님도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또 2주간 자가격리도 없는 쪽으로 그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빨라지는 코로나19 이후의 국면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관련된 소비주, 대표적으로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레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추세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일단 대부분이 이제 어떤 의류 쪽도 약간 있겠지만 신발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의류도 신발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밖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옷만 입으면 맨발로 나갑니까? 아니죠. 네. 네, 신발도 한 이거 보니 새신을 신어야죠. 새신을 신고 폴짝 네. 해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됐는데 신발도 좀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전 그렇죠. 소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쪽에서 하나 또저 지표를 볼수 있는 게 글로벌 OEM 업체의 의류 쪽에서 OEM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가 마칼롯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한 2월 달부터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의류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제 재고가 확 줄었다가 더안 늘리는 과정 쪽에서 이제는 늘려도 되겠다라는 어떤 리스타킹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대표적인 글로벌 OEM 업체의 의류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신발도 비슷한 현상 쪽에서 OEM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승 비나라고 하는 베트남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지배 기업이죠. 이런 쪽에서 아디다스의 마켓쉐어가 2위 정도 될 정도고, 게다가 리복을 OEM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요즘 어떤 대세가 S레저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스포츠 쪽과 같이 연결돼서 캐주얼 쪽도 같이 연결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실적입니다. 1분기 그렇죠.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흑자도 나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968억, 그래서 한54%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수치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저효과라고 하는 2019년도 흐름들과 비교해봤을 때 네. 그보다도 더 좋은 수치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기저효과 이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기대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필라 홀딩스도 급등세를 그렇죠. 나타냈죠. 이러면서 소비 관련 종목들 뭐 일제히 상승세 불을 켜고 뭐 기관도 좀 많이 담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역시 뭐 김민수 대표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너무란 표현은 또 지나고 봐야 확인될 것 그런가요?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일단 이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률이 한 12%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주가가 신고가 나고 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보통 항상 신고가 나온 이후에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또 소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런가요? 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만 원대 전후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되면 또 한 번에 전고점과 관련된 지지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쪽에서는 어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들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 살짝 눌렸을 때 사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밸류 부담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특히 지금 올해 어떤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PR이 17배. 원래 이 회사는 꾸준한 OEM의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배 이상 PR을 가져갔던 모습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싸지는 않죠. 게다가 또 PBR도 한 2배가 살짝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뭐 지난주에 올랐지만 뭐 아직은 뭐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다. 오히려 조금 눌릴 때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박정식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어떻게 보세요? 소비 관련 섹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또 자산 가치 대비 한 두 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네.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고 기관까지 6일 연속 순매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일정 부분 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 2만 원에서 19,0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2만 3,000원, 2차적으로 한 2만 4,000원 정도 수준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공이 오늘 화성 엔터프라이즈 뭐 좋은 너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두 분의 말씀 종합하면 오늘은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리면 사야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대표님 의견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리면 사자라는 관점들인데 또 의류 업종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나마 밸류가 뚜렷하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LF라고 앵커님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네. 뭐 닥스 뭐 이런 닥스요? 쪽에 약간 클래식하고 신사 이미지. 예. 네. 저는 아닙니다만. 네. 네. 이런 쪽에 대표적인 남성복도 가까운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올해 실적 좋아지는데 12개월 선행 PR을 보게 되다 보니까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PBR은 0.4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좀 덜 갔기 때문에 또 매수세가 움직이게 되면은 또 한번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조금 눌림이 나오면 매수할 찬스를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오늘도 역시 놓치지 않으시고 서브 종목으로 오히려 소비재 관련 섹터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LF를 함께 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